간다 세컨 서드입니다. 조희원 6번 타자. 자 지금 그 서드 배스맨 곽동열 선수가요 신발끈을 맸어요. 네. 이것은 저 몰리는 그 어떤 흐름을 갖다가 인터벌을 다소 좀 길게 가져가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나 세컨과 서드입니다. 안에 단체 3구 쳤습니다. 서드다. 어째서 이 사이에 세컨과 서드에서 세이됐습니다. 자 이번에 그 서드 쪽으로 땅볼로 갔는데 그 자연 그 약간 리드 놓고 있었잖아요. 아웃시키고 이 사이에 공이 1루 간 사이에 자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3루 쪽 땅볼입니다. 이것은 저 서드 주자가 말이죠. 네. 이건 서둘러서 이건 런던 플레이를 자기가 일부러 걸려줘야 돼요. 이때 공을 잡는 순간에 세컨 주자 이상철 선수가 서드에 훔친 것은 정말 이건 재치 있는 주자 플레이죠. 네. 그래서 주자는 1루와 3루가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세관고등학교로서는 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원아웃 상태고요. 그렇죠? 주자는 1-3루고요. 네. 자 최동창 7번 타자입니다. 최동창 7번 타자. 주자는 1-3루. 제 1구 스윙. 그러나 최동창 선수가 워낙 그 힘이 뒷받침이 되는 타자니까 외야 쪽에 큰 플라이를 하나 바라보면서 말이죠. 강공을 계속 지시하고 있어요. 열이 나겠죠 네. 지금. 네. 김순성 감독은 아마 현역 고등학교 감독 중에서는 가장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네. 원 스트라이크 원 볼. 네, 견제고 하나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자 1-3루. 최동창 7번 타자 오늘 안타 있습니다. 서드의 견제골을 넣어보는 배석권 투수. 바깥쪽에 아주 느린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한 공을 가져가면은 타자가 속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투원에서 제5구 파울. 1루 쪽 관중석 상단에 떨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관중들이 그 글로브까지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네, 뭐 간혹 보니까 말이죠. 잠자리 채도 갖고 오신 분이 있더군요. 네, 네. 자, 투 스트라이크 원 볼에서 6구 맞게 될 최동창 7번 타자입니다. 런너는 1루와 3루. 볼칸트는 투 스트라이크 원 볼. 제 6구 파울. 3루 쪽. 세관고등학교 김순성 감독 네. 아주 좀 신났어요. 김순성 감독은 원래 그 선수 시절 때 명유격수 출신입니다. 네. 제 7구 파울. 레프트 방면 불펜. 네, 지금 변화구를 가져가는데 말이죠. 너무 몸쪽으로만 가져가고 있어요. 네. 역시 그 볼카운트가 투 스트라이크 완볼이면 투수가 말이죠.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공 한 두 개 정도 여유가 있는데 굳이 자꾸 몸쪽으로 말이죠. 좋은 공 가지고 승 볼 필요가 없지. 버린다는 기분으로 느린 아주 그 초스로브를 갖다가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공. 네. 그런 공을 하나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1학년 선수 배석권 타석에는 최동창 7번 타자. 자. 그래서 두 점을 추가하는 세관고등학교 3-0입니다. 아 컸습니다 이번에. 지금도 몸쪽 커브예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완볼이면은 말이죠. 투수한테 볼카운트가 유리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상당히 말이죠. 잘 맞은 타구예요. 뭐 이건 뭐 센터필더가 아무리 걸음이 빠르더라도 잡을 수 없는 타구죠. 네네. 결국 투 스트라이크 완볼 볼카운트가 유리한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공으로 자꾸 그 승부로 다 맞는다는 거. 네. 혹시 이것은 경험 부족입니다. 자, 이 투수가 결국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서드를 보고 있던 곽동열 선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바깥쪽 변화구가 112km로 나오는데 혹시 그렇게 빠른 투수는 아니에요. 원아웃을 안나 서드입니다. 정강석 1번 타자 안나 서드. 제 6구 스윙 아웃. 바깥쪽 공으로 이제 타자를 갖다가 스트라이크를 잡았어요. 서드의 최동창 송진호 9번 타자입니다. 네, 좌타석. 네, 처음 나와서 라이트 쪽에 안타를 쳤습니다. 2할 7푼 1리의 타율 타점 2개가 있습니다.
이 송진우 9번 타자가 또 이 타자이면서도 찬스를 많이 살리지 않습니까? 네. 아, 잘 쳐내고 있어요. 네, 특히 말이죠. 왼손 타자가 가장 좋아하는 거 언더스로 투수가 상대 투수 아닙니까? 네. 원블라싱 이거 맞게 될 왼쪽 타석의 송진우 9번 타자입니다. 서드 런던 피차 보크예요. 피차 보크예요. 자, 보크에서 다시 서드가 빠져 들어왔습니다. 한 점을 추가하는 세관고등학교 4대0입니다. 4대0. 지금 말이죠. 네. 네, 피차 보크예요. 지금 플레이트를 바꾸는 상태에서 완전히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예요. 네. 이 피차 복구로 한 점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점수가 되겠어요. 네. 원블라싱 이거 맞게 될 송진우 스트라이크. 그래서 투아웃의 주자 없습니다. 좌타석의 송진우 스윙. 왼쪽 배타박스의 송진우 9번 타자. 오늘 첫 타석에서는 라이트 앞에 한타입니다. 볼카트는 2-1. 볼, 2-2. 제이, 오고. 포스트 파울 지역, 포스트 잡을 수 있는 공입니다. 포스트 잡았습니다. 포스트 파울 프라이 아웃되는 송진우. 드디어 우초엔지. 여기는 잠실 에 있는 서울 종합운동장 야구장입니다. 4대1 석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 세광의 공격 3번 레프트필더의 강희석입니다. 근데 이 경남의 그 오늘 구원 투수 박동열 투수 말이죠. 아직 네. 그 투구 폼이 그 참 좋군요. 아, 그 좋아요. 파울. 그것은 그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냐면은 예, 그 직구를 던진다든가 혹은 그 변화구를 던질 경우에도 그 투구의 자세가 일정한 것을 가장 이상적인 투구폼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그 투구폼이 말이죠. 변화구를 던질 때와 직구를 던질 때 달라서는 안 되죠. 그건 네. 곤란합니다. 타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 센터 잡았습니다. 센터 파이아웃 되는 강희석 원아웃 됐습니다. 타자가 이제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체가 그 리드해지는 투구폼이기 때문에 네. 공을 넣는 포인트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컨트롤 자체가 상대 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피스로 던져라 이런 그 야구 그 책에 보면 나오더군요. 자, 박희정 4번 타자입니다. 원아웃. 네, 낮게 들어왔습니다. 낮게 깔고 들어왔습니다. 원나싱. 원나싱. 이거 맞게 될 박희정 제이. 이거 하이볼. 그렇죠. 조공을 놔두면 저것이 말이죠. 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관고등학교 타자들은 바로 지금 그 들어오는 공 있지 않습니까? 네. 저공에 많이 속고 말았어요. 박혜정 4번 타자 오늘 3타수 1안타 4할 2푼 8리 제3구 스윙. 그리고 이제 안타수로 투수니까 이제 자연 슈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확실히 그 세광의 타선이 네, 안다스로 투수에는 좀 약합니다. 네. 자, 투어스리 갈고 맞게 될 박혜정 4번 타자입니다. 제이 갈고 라이트 쪽 높이 솟았습니다. 라이트 오른쪽으로 이동 잡았습니다. 라이트 프라이 아웃되는 박혜정 투아웃. 아주 그 참 공이 말이죠.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카메라로 잡으니까 상당히 그 예쁘게 보이네요. 네, 지금 AI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자, 투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이상철 5번 타자. 저거 쳤습니다. 센터 프라이 높이 솟았습니다. 우중간 라이트. 라이트가 잡았습니다. 센터 쪽으로 와서 잡았습니다. 라이트 프라이 아웃되는 이상철 3아웃 주인지 세관고등학교 8회말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여기는 잠실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입니다. 자, 이 9회 초 경남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2번 타자 최재룡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피차 송진호 제이 이곳 파울 지역. 포스트 네 미치지 못했습니다. 약 천여 명의 세광 고등학교의 응원단 그 라이트 쪽에서 지금 아주 질서정연하게 응원을 네. 펼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굉장한 거 응원이에요. 네. 자 제이 오고 밀었습니다. 안타냐? 안타입니다. 라이트 펜타 세컨드 넘어가는 라이트 펜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전통 있는 경남고등학교 지호적입니다. 네. 네, 아주 몸쪽에 볼이었어요. 낮게 들어오는 공을 갖다가 역시 공략을 했는데 그것이 네. 라이트 앞에 안타. 포문을 일단 열었어요. 서민표 3번 타자입니다. 슬라이다. 여기서 투수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첫 타자인데도 두 스트라이크 완볼에서 낮은 코스에 공이 맞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송진우 선수는 말이죠. 여기서 서두르면 안 돼요. 볼 카운트를 빨리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타자로 하여금 유도하는 공을 던질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인터벌을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랜나 퍼스트 전용표 3번 타자 제이 3구 인바이 끝볼 끝볼 서민표 3번 타자의 넷볼. 그래서 노상의 주자가 올라갔습니다. 세컨드와 포스트입니다. 야구의 참 그 묘미. 네. 진미는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지금도 복부 근처에 맞았군요. 혁대. 네, 허리 부위에 맞았어요. 네. 역시 그 우승이라는 것이 참 전국을 대표한다는 것이 네. 네, 이마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경남고등학교에서는 이제 4번 타자 조영철 아까 그 세 번째 나와서 그 안민자 씨 커다란 그 네, 센터 앞에 3번 타를 쳤죠. 네. 4대 1 석점 차이 노상의 주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세컨과 퍼스트 조영철 4번 타자입니다. 오늘 장타를 날렸던 조영철 볼 인코스 높은 볼입니다. 세 번 나와서 두 번 안타를 쳤습니다. 레프트 앞에 안타 두 번 쳤습니다. 타점도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파울! 일루 쪽 양내 상단에 맞고 떨어지는 파울입니다. 자, 지금 그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하라는 그런 네. 신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조용철 선수가 말이죠. 그 바깥쪽 그 변화구를 갖다가 지금 노리고 있는 타격 자세입니다. 뭔가 쫓기는 기분에 있는 송진우 선수가 빠른 볼 카운터 안에서 승부할 필요는 없어요. 조용철 4번 타자입니다. 완나 세컨 퍼스트 노아웃입니다. 제3구 자, 안타입니다. 안타입니다. 오중간입니다. 허랜드자 더 놓았습니다. 어민 2루타 더 들어간다. 다시 홈입니다. 어민 3루타 도전 많이 하는 경남고등학교 3루타 조영철 4번 타자에 다시 3루타입니다. 역시 우중간 뚫는 3루타 5점을 만에 4대 3 4대 3 한 점 차이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조영철 4번 타자에 3루타 역시 그 송진우 선수가 말이죠. 네네. 너무 일찍 승부공을 던져갔어요. 네. 그 타자가 말이죠. 적극성을 띄고 있을 때 역시 투수는 말이죠. 그 타자의 그 예병을 피할 수 있는 네, 그런 건 노력미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 일찍 말이 정직한 공으로 승부공을 가져갔어요. 4대 3 한 점 차이로 바짝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자는 3루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도 잘 때리고 있는 박동렬 5번 타자입니다. 박동렬 3타수 2안타 타점 1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아웃카운트는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동점 주자가 서드 그 스파링 포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김삼정 감독의 입장에서는 아웃카운트 여유가 있다는 것이 곽동렬 선수한테는 일단 강공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나 만약에 연장에 만약에 대비한다면 곽동렬 선수가 지금 투수기 때문에 네네. 체력을 안배한다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또 스키즈가 나올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죠. 제이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자, 일단 그 초보의 그 스퀴즈 번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원나싱. 자, 이 경남에서는 지금 기사회생하는 그 입장입니다. 만났어도. 원나싱. 이거 맞게 될 곽동렬 5번 타자. 공 뺐습니다. 자, 스퀴즈에 대비해서요. 공을 하나 뺐습니다. 저 뒤에 조영철 다섯이는 곽동렬 5번 타자. 제 3도 또 뺐습니다. 자, 두 개 뺐죠? 네. 여기서는 상대가 말이죠. 번트를 한다 그래도 이건 대줘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 여기서 세강고등학교는 아웃카운트 노아웃에 써도 주자니까 한 점 주고 동점을 생각해 이제 여기서 역전의 주자를 내보내 주면 안 됩니다. 네. 자, 원 스트라이크 볼 됐습니다. 맞나. 서드입니다. 제이 사고 레프트 쫓았습니다. 레프트 파울이야. 파울입니다. 파울. 피차 송진호. 만나 서드 제6구 스트라이크 원아웃 됐습니다. 원아웃. 아, 몸쪽에 빠른 슬라이더였어요. 네.
네, 다시 김상영 감독이 부릅니다. 네, 바꿀 거예요. 왜냐면요, 왼손 타자기 때문에 일단 그 스키즈를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동배 대타자입니다. 아, 같은 왼손잡이 타자라면 역시 성격상 말이죠. 윤동배 선수가 조금 대담하다. 네. 이렇게 본 것 같죠? 네네. 역시 1학년 선수인데요. 파울이에요. 파울. 아, 이번에 그 빼서 슬쩍 맞고 파울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왼손잡이 타자를 가져간다는 것은 장지룡 선수보다는 윤동배 선수가 조금 대담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러나 역시 그 상황이 스퀴즈를 일단 가져가서 동점을 가져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 상대 투수가 왼손 투수라는 점에서 확률이 떨어지는 왼손 타자, 왼손 투수가 약하다는, 네, 그런 타자를 가져간 것이 어떤 그 묘미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만은, 일단 야구의 그 이론을 봤을 때는 다소 좀 불리한 형태입니다. 자, 원나싱 공 뺐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한 볼, 원 아웃에 런나스 얻습니다. 원인반 제이 3구 스윙. 아, 번트 시기는 어려워지죠. 네. 네, 물론 요즘 야구에서는 두 스트라이크 두 볼에서도 스퀴즈를 많이 가져갑니다만은, 네네, 역시 상황이 말이죠. 에, 스퀴즈를 가져가기는 이제는 어렵게 됐어. 이제는 뭐 타자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런나스 얻어 왼쪽 타석에 민채타 윤동배. 볼카트는 투원, 송진호 투수, 좌타석에 윤동배, 제이 4구 하이볼, 투앤투. 요즘에는 두 스트라이크 투볼에서도 스퀴즈를 많이 가져가긴 해요. 과연 그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느냐,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자, 아, 번트 실패입니다. 실패. 번트 실패. 투아웃 됐습니다. 투아웃. 자, 이제 7번 타자 캐차 김선일 타자가 나오겠습니다. 역시 그 1학년 학생.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 스퀴즈라는 것은 말이죠. 이건, 네, 대단히 그 부담스러워져요. 3번 나와서 안타가 없어서 타율이 떨어졌습니다. 2할 8푼 5리의 타율, 타점이 1개 기록돼 있습니다. 제이 1구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저 이 김선일 7번 타자가 말이죠. 오늘 그 숏 라이너, 그 센터 쪽의 라이너 아닙니까? 오늘, 네, 그 두 번, 세 번째 타석에서 타고 가지 모두 좋았어요. 자, 오늘 안타 없습니다만은 잘 맞췄던 김선일 7번 타자입니다. 런나 서드. 런나 세컨드 2구 쳤습니다. 센터 파이, 센터 잡는 거. 센터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4대3으로 4대3으로 세광고등학교가 중앙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77년도 화랑대기 우승, 그리고 80년도 대봉기대회 우승 이후에 중앙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세광고등학교가 황금사자기를 안았습니다. 세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 그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네.